빨간색을 좀 더 지향해야 돼. 빨간색. 사실 이게 우리 우리가 보이지만 카메라. 우리 많이 사드는 게 지금 노란색, 이런 홍방색. 언제나 연구소에 가장 먼저 출근하시는 장풍쌤. 아무도 없군.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풍쌤들의 책상 정리를 해주시네요.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풍쌤들의 책상에 저런 비밀이 있었군요. 이제 자리에 앉아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풍팬들의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머리. 먼저 와 계신 장풍쌤이 반갑게 풍팬들을 반겨주십니다. 오전 강의 촬영 준비로 바쁜 장풍쌤. 되니 이 정도면? CG 촬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봅시다. 바로 그때. 촬영 중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PPT팀, 잠깐 들어와봐. 어두운데 이거. 강의 촬영 중 PPT에 문제가 생겼군요. 결국 긴급 PPT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칸 3번. 이게 밝기 20, 대비 40이거든. 이 정도가 들어가야 돼. 장풍쌤은 강의 촬영뿐만 아니라 강의와 관련된 모든 것들, 교재, PPT, 영상 편집, 강좌 구성 등 신경 쓸 게 참 많습니다. 센터도 안 맞잖아. 센터도 가운데 좀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소연색으로 비치는데 사실 깔끔하게 화면이 좀 나오면 근데 이게 내용 들어가는 걸 표로 아예 강의 촬영을 마친 후 진행되는 백신 교재 회의. 보다 나은 교재를 위해 장풍쌤은 이렇게 매일 회의를 합니다. 개념 간비도 그러면 차라리 한 달 동안 백신을 좀 해라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문제가 만약에 많이 있다면 거기서 문제를 골라다가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고 바쁘게 지나갑니다. 저에겐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즐거운 과학 장풍입니다. 즐거운 여름방학 서머 베이케이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서 우리 많은 풍마이들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공부를 할 것이며 우리가 한 달 동안의 짧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실 것입니까? 계획은 다 세워봤니? 우선 장풍이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공부를 왜 합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등등의 다른 목표들, 다른 목적이 당연히 있겠지요. 굉장히 많은 학습법들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 방법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지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학습법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무엇일까요? 장풍이가 앞에서 얘기한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공부할 목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공부를 할 때 있어서 꿈을 설정하는 것, 꿈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때, 여름방학을 시작하는 이때 자신의 꿈을 꼭 좀 찾아보면서 공부에 대한 목적을, 의미를 꼭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풍이가 학창시절 때 나의 꿈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냥 폼나잖아, 그지? 막 그냥 화려하고 직업이 얘들아 아나운서라고 하면 어떤 방송국의 얼굴이고 너무나 장풍이가 너무나 되고 싶었던 그런 꿈 바로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방송국에서 전부 다 장풍이가 아나운서 시험을 봅니다. 다 떨어졌어요. 얼굴이 너무 길어서 그런가? 그 다음에 장풍이가 쇼호스트를 준비합니다. 쇼호스트를 준비했는데 떨어집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리포터를 준비합니다.
리포터까지 한번 해봤는데 떨어지게 됩니다. 장풍이는 이때 굉장히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풍이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꿈이 아나운서, 리포터, 쇼호스트냐. 장풍이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진정 원하는 꿈이 무엇일까? 장풍이는 요 세 가지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 가지 직업에 대한 공통점을 바로 찾아봤는데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고 말할 때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식, 나의 지식을 남에게 전달하는 걸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직업,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화려한 직업이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풍만이들이 미래에서 정말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자신의 꿈을 찾는 방법을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요, 자기가 원하는 직업들을 쭉 나열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업들을 나열했을 때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쫙 정리했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우리 풍마인들이 원하는 꿈입니다. 자신이 즐거워,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한 것, 그것이 바로 꿈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정하게 되면 그리고 그 꿈에 맞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이룰 때마다 우리 풍마인들은 꿈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공부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바로 찾아가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멋모르고 열심히 할 때입니다. 굉장히 덥지만 짜증나지만 우리 풍만이들이 어떤 자신의 공부의 목적을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부의 목적이 마음속에 잘 서야지만이 학습법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 때 벌써 우리가 한 학기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지냈습니다. 자신을 좀 반성해 보시고 2학기 때의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서 우리 2학기 때는 꼭 더 우리 1학기 때보다 좀 더 나은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나은 2학기 생활을 위해서는 여름방학 이 한 달 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계획을 꼭 세워주시고 그 계획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장풍이가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2학기 때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정말 힘들 때 장풍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힘들 때 장풍이는 항상 10년 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장풍이가 강사 생활 처음 했을 때 약 10년 전이지요. 10년 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거라는 꿈을 꾸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1년에 딱 두 번 놀았습니다. 설날 한 번, 추석 한 번 열심히 뛰었습니다. 우리 풍만이들도 꼭 자신의 꿈을 정해서 지금부터 다시 마음을 잘 정비하고 열심히 나아가시면서 10년 후를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10년 후 지금 자신의 모습이 곧 바로 우리 풍만이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장풍이는 확신합니다. 짧은 여름방학 요 한 달 동안 우리 풍만이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한번 멋지게 자신의 꿈을 이루는 멋진 풍만이가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획 잘 세워주시고 그래 덥지만 짜증나지만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봅시다. 풍만이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즐거운 과학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꿈을